여러분은 지금 함께 나누는 15분 찬양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일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무더워가지고요. 하루하루 보내기가 너무나도 힘드네요.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이 하루하루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살아가기가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다들 보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이런 무더운 날씨도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짜증내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찬양들 어떻게 다들 불러보셨나요?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이었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신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아마 즐겨 부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참된 소망과 위로를 우리가 함께 찾아갔던 시간을 가졌다면요. 오늘은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찬양의 제목은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예, 이 찬양은요. We Love, 영어로 We Love예요. 이제 의미를 살펴봤을 때에 우리 사랑하자 같아요. We love, 우리 사랑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찬양팀의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We love라는 찬양팀은요, 이제 10대, 20대를 타켓으로 만들어진 찬양팀이에요. 처음 시작은 이제 월십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찬양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시작했지만은요, 이 We love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이 We love의 대표는 박은총이라는 분이거든요. 뭐 전도사님이라면 전도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대원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체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같이 뜻이 맞는 이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들고요. 특별히 워십팀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팀, 뭐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팀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지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찬양하는 분야에서만 이제 기독교 청년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상과 미디어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독교 청년들의 이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 팀을 꾸려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많은 10대, 20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 찬양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청년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위로브라는 팀 혹시 아니? 이 위로브라는 팀이 어떤 찬양이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마도 대부분의 자녀들이요. 다, 이 찬양팀, 나잘 알고 있다. 이런 찬양곡들 있다. 그렇게 잘 알고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곡을 우리가 또 낮은 곳이라는 곡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곡을 배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과도 또 이러한 곡을 가지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시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낮은 곳에서라는 찬양은 가사 그대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낮은 곳에서 섬김의 자리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들고 이 찬양의 곡을 만들었어요. 이 곡의 노래와 같이, 찬양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가사를 살펴보면서 노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더잘볼수 있는 가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노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처음 시작은 이제 이 노래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전반부 반복, 후렴부 반복.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요. 가사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다들 제가 또 곡을 선곡할 때에 성도님들이 함께 쉽게 배울 수 있는 찬양들을 이제 선곡을 했기 때문에 네, 가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부르면서 익혀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따라서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F 코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부를 때는 D플랫 코드로, 예, D플랫 코드로 더 낮게 해가지고 우리 여성분들도 다잘 따라 부를 수 있게,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더 낮을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부르기 쉽게 우리가 함께 낮춰가지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부터 부르면은 첫 번째,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것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것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네, 여기까지예요. 네, 곡이 어렵지 않죠? 이 리듬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셔야 돼요.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리듬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음표를 보시면은 여기가 묶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잘 리드미컬하게 이어서 우리의 섬김이, 또 여기 앞에도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이 돼요. 여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시작.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네, 여기까지예요. 정말 쉽죠? 뒤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부분만 살짝 달라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여기까지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쓰러져 있는 이 부분부터 불러오도록 할게요. 시작.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네, 여기까지 부르시면은 전반부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후렴부거든요. 후렴부도 그렇게 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여기부터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다들 너무나도 잘 불러주셨어요. 그럼 바로 다음 부분으로 이어서 넘어가면은요,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도 전반부랑 똑같이, 아까 불렀던 이제 후렴부 전반부랑 똑같이 부르다가 뒤에 부분만 음만 조금 달라집니다. 마무리하면서 음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같이부터 불러보시면 쉽게 익힐 거예요. 우리도 예수부터 같이 불러오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여기서 그 길을 따라 이 부분 부를 때이 부분이 그 길을 따라, 여기 따라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내려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해서 불러주시면은 더 쉽게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도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어렵지 않죠? 전반부 후렴부까지 지금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뒤에 후렴부가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불러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은 똑같아요. 음은 똑같은데 가사만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기 후렴부 음은 똑같고요, 가사만 바뀌어서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와 가사만 바꿔서 후렴부 똑같이 부르는 거니까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이 우리와부터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가사는 똑같은데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여기가 로, 여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다들 잘 부르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조금 껄끄럽다 싶으시면은요, 예수의 손으로 그냥 그음 그대로 끝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럼 이 부분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이 우리와부터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후렴부 똑같이 마무리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아픔을부터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위로하시네 할때 위로하시네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잊지 마시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아픔을부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예, 모든 아픔을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 다들 너무나도 잘 따라 불러주셨어요. 정말로 노래 부르는 실력들이 다들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예, 이 곡도, 이 찬양도 정말 쉽게 다들 잘 따라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는 15분 찬양을 이번 주로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쉬우신가요? 아, 저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더 나누고 싶은 찬양들이 많은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될때 차차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찬양을 나눠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저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가사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부르고 또 이렇게 음미해봤을 때에, 아, 이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갔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교회에서 마음껏 이렇게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저와 이렇게 함께 나눴던 이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이 찬양의 곡들을 우리 예배 시간대에 또 함께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원하시죠? 예, 우리가 속히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이 회복돼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눈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들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낮은 곳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의 손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우리에게 보여주셨네.